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활 속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 10가지! 어떤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극장 화장실 스크린. 영화관 화장실에 설치된 스크린으로 짧은 순간도 영상을 놓치는 일이 없음. 이 영화관은 스위스에 있는 거라는데 아, 우리나라도 빨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리현상이 생기잖아요. 중간에 끊기니까 맞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데요? 두 번째, 계단 미끄럼틀. 계단과 함께 설치된 미끄럼틀로 손쉬운 공간 이동을 도와줍니다. 저는 집 지으면은 이거 하고 싶어요. 재미도 있고 빨리 이동할 수 있겠죠. 네네. 세 번째, 주차장 빈자리 불빛. 주차장의 빈자리를 멀리서도 파악하기 쉽게 알려주는 불빛.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 피자 자판기. 갓 구워낸 피자를 손쉽게 살 수 있는 자판기. 아무 때나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좋죠. 맞아. 다섯 번째, 접는 헬멧. 보관이 편한 접는 헬멧으로 수납 공간을 마련합니다. 헬멧이 부피가 있다 보니까 좀 접힌다고 하면 정말 실용적일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쓰레기통 꼴대. 분리수거와 동시에 재미까지 주는 쓰레기통 꼴대. 전 진짜 맨날 던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운동신경도 살아나고 재미도 있고. 일곱 번째, 모자 달린 백팩. 머리를 못 감고 나오는 날 가방과 동시에 모자까지 쓸 수 있는 아이템. 인싸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탕! 여덟 번째, USB 충전 건전지. 건전지를 USB를 이용해 충전해줍니다. 평소에 저는 건전지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 진짜 좋겠죠. 그쵸. 네. 아홉 번째, 계란 깨주는 도구. 당겨만 주면 손에 묻힐 일 없이 계란을 쉽게 깨줌. 요리할 때 특히나 유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계란 한번 깨면 저는 그릇에 손에 그 싱크대 5만 군데 다 흘리거든요. 열 번째, 레이저 가위. 사용자가 가위를 사용하기 편한 크기와 각도로 날을 설계하여 어떤 물건이든 잘라냅니다. 이건 뭔가 편하기도 한데 약간 뭔가 무서워요. 지금까지 생활 속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진짜 뭔가 갖고 싶은 애들도 있고 약간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가 제일 탐났어요? 저는 그거 백팩, 모자 달린 백팩. 저도 그 생각 엄청 편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저는 평소에 모자를 즐겨 써서 백팩도 즐겨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자까지 달려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지각했을 때, 계단까지 해가지고 지각했을 때 계단을 내려가지고 계단 미끄럼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쾌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